안녕하십니까?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 수면과 호흡, 이 호흡의 문제를 가장 좌우하는 게 이 코도 있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혀입니다.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뼈가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잘 넘어가는데,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, 어쨌거나 이 통로는 뼈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, 여기는 이 기도 쪽은 딱딱한 뼈로 만들어져 있죠. 그러면 이 사이, 목젖이 붙어 있는 연구개부터 이 목구멍 입구, 여기까지는 사실 뒷벽만 있습니다. 뒷벽. 그리고 앞쪽은 뻥 뚫려 있고, 그게 구조물이 혀가 와서 딱 자리 잡고 있고, 이 혀는 아래 턱에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매우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, 이게 분리되는 구조라는 겁니다. 아래 턱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. 아주 자유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당연히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한데, 잠을 자려고 딱 누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? 턱이 늘어지고 혀가 늘어져서 이 숨길을 꽉 막아버리는 현상. 이 숨길이 막히는 현상, 바로 이 혀가 직접적으로 목구멍을 막아버리는데, 자,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, 자, 아래턱이 뒤로 처지는 것도 잡아줘야 되고, 혀가 늘어지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데, 그래서, 이 혀 트레이닝, 혀 근육 단련 기구의 이름을 텅슬림이라고 명명했습니다. 우리 기역, 키역, 쌍기역, 이게 기역 할 때 혀가 뒤로 넘어갈 때, 이게 기역 상태가 될 때 코골이가 되더라고요. 기역. 그런데 반대로 니은이 될 때는 니은, 코가 안 굴어집니다. 그래서 니은 상태로, 혀가 니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, 이렇게 착용해서 혀로 여기를 꾹꾹 눌러주는 거죠.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센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약해요. 그래서 꾹꾹 누르는데, 이게 꾹꾹꾹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눌러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이거는 소프트한 재질, 여기는 단단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 꾹 눌러주고, 자, 이쪽을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,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 뒤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, 구강 구조도 다르고 혀가 훈련해야 될 위치도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를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은 운동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의 혀가 어느 부분을 단련을 해야 될지, 어느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될지,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만듭니다. 인터넷에서 그 혀 운동기구를 찾아보면 그 숟가락 같은 거 생긴 걸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, 이게 손으로 잡고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기구를 착용하고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, 이게 그냥 끼고 혀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, 문제는 혀 훈련을 시켜서 혀가 늘어지지 않을 정도 되는 과정이 뭐 하루 이틀 또 뭐 2, 3일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몇 달을 충분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,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이런
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